잘했어. 네, 쟤네 또 신난 냄새가 또 안 나오네 또. 잘하던데? 어때요? 난리라네. 어, 준수 원래 잘 찍었어. 아이템이 나와서 하겠지. 또 그리고 상어 보고 나서 또 윤우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뭔 줄 아냐고. 상어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어렸을 때 그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상어 그림도 많이 그렸다고 그랬는데 저는 얘가 아기 상어 듣는 것도 못 들어본 것 같고 그래갖고 저도 좀 민망한 순간이 있었는데 아, 상어 얘기는 모르셨고요. 왜냐면 모르셨을 수밖에 없는 게 저만 알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도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랑 일단은 같이 이런 체험들을 해주셨다는 거 자체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도 이것도 처음이었다.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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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와. 어, 어, 그 비행기 저기 있잖아. 아, 나 벌써 어질어질한 것 같아. 자, 내립시다 이제. 와. 야. 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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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 버스에서 내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야. 아. 진짜 날씨는 최고인데 마음은 최악이네 진짜. 와. 아, 저거 타는 건가 봐. 오빠가 탈 비행기야. 여기서 뭐 아. 스카이 다이브 하와이. 스카이 다이브. 저거는 체중 제한 이런 거 없나요? 체중 제한? 단호해. 단호하셔. 여기서 이제 뭐 자기가 안 서약하고 가야 되잖아, 이거 이제 뭐. 그렇지. 어? 죽어도 나 말 못 하게 안 하겠다. 어. 뭐 잘못돼도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 이런 거. 나는 네가 개인적으로 같이 가. 아니야, 네가 축구공을 딱 던지고 그거를 확 잡으러 가는 그 모습이 겁나 멋있어. 축구공이 더 빠르지 않아? 그러면서 너가 쫓아오는 거야. 아니야. 아, 그 쫓아가면서 내가 하나 있냐 이마모 이거 불러? 그래. 동구 뛰어날 때는 이제 BGM 걸 깔면 되겠다. 성훈이 내려갈 때는 성훈이 준비할 때는 I'm too 역시 이거 하신다면 내려오는 안녕하려나 안녕할 시간이야. 괜찮네 BGM 최고네 그리고 그리고 뛰어내려 안녕. 야 제지야 너는 그런 반대라는 그런 입장을 안 해봤어? 너무 행복해. 어? 너한테도 소중한 한 표가 있는 거야. 벌레 한 표가 있는 거고. 아빠 보낼 생각에 행복해? 아빠한테는. 너무 행복해. 어? 너무 행복해. 행복하대. 한번 해줘라. 딸이 저렇게 행복해. 아빠 나를 위해 해줘야지. 일단 이제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거는 잘못되면 정말 아이들도 많고. 그런데 또 제가 이제 운동을 발목을 쓰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발이 지상이 없으면 되게 불안해요. 딸 사랑해 뭐 이런 거 하면서 한번 해줘. 너 외에도 네 명이라는 애들 있잖아 지금.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아버지가 탁 떼어내는 게. 나도 좋아할 것 같은데. 아 그래?
난 또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좀 더 마음이 응축돼가지고 좀 다섯이면 나도 했을 것 같아. 더 간절하긴 하지. 하나라서 그래. 너 민수가 진짜 안 할 거야? 한번 하자. 못한다니까 나는. 올라가서 나 그냥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거기만 진짜 비행기 탈 수 있잖아. 비행기도 못한다니까 진짜. 윤우는 약간 내심 내가 뛰기를 바랬겠죠. 그렇게 뭔가 내가 무서워하는 거를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내가 뭐 뛰어오는 모습을 좀 보기를 바랬었겠죠. 근데 원래 뭐 고소공포증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때문에 극복이 안 되는 거니까 뭐 그걸 어쩔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뭐 다른 걸로 보여주면 되니까. 용기를 내보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사랑아, 아빠 스카이다이빙 유노? 알어? You? No, no, your father. Why not you? Huh? Why do you? I'm so afraid. You're gonna do it with someone. Someone's gonna be in the back of you. 아니야, 그래도 무서워. 그래도 무서워. Are you gonna do it? Yeah, yeah. He will. Maybe. Is he gonna do it? Yeah, yeah. He's pro. Professional skydiver. 월클라인 타버려. 야 이거 스카이다이빙 할 때 이렇게 겨드랑이 가리고 타도 되냐? 아저씨가 오늘 민소매라. 와 이렇게 하면 모자이크 해주시지 않을까? 모자이크 해주겠지? 여기 쥐 한 마리씩 기르고 있어 지금. 다 알아들어. 하이. 알로하. Oh yeah, good. Oh yeah. Hi guys, if I could just get your attention for a few moments, I'm gonna go over a few last things, and then we'll be able to finish check-in. So like it said in your safety video, no one's ever gonna force you to jump at any time, but once you're all geared up, that's just when we cannot offer you any refunds. Sorry, so a little bit slowly. Sorry, I beg your pardon. 야, 뭐 지금 스카이다이빙부터 좀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아. Did anyone have any questions? 진짜 여기서 주는 사람 몇 명을 높이가 얼마나 되냐 물어봐. What's the height? So you guys have the option to go up to 14,000 feet. The standard is 14,000 feet. 몇 하지? 몇 미터야? 총 300? 4,267 미터. 4,000 뭐? 4,267. 와, 4km를 떨어진다고? 우리가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간 게 어디지? 400m. 4,000m? 4,000m? 뭐 죽어. 아이, 그 눈 한번 감으면 금방 떨어져. 오히려 거기 올라가잖아? 그러면 밑에가 안 보여서 덜 무서울 수도 있어. 나 이런 거 사인할 때가 제일 무서워.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인 마지막. 오케이, 맞네. 순서나 해보는 거죠. 느낌이 순서다 이거. 네? 206이면 몇 킬로야? 민수는 진짜 안 뛰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지금 쟤는 못 뛰려고 그러는 거 같아. 난 무서워. 왜? 난 무서워. 난 무서워. 저는 지금까지도 되게 미안한 게 물론 이제 다른 아버지 분들한테도 미안하지만 저는 일단은 저희 아버지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솔직히 못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리프트도 못 하시는데 갑자기 스카이다이빙을 시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서운함은 없었고요. 물론 이제 저랑 아버지만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추성훈 삼촌이나 이종혁 삼촌은 제가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가지고 네, 그분들의 의견까지 존중을 해서 네, 한 거기 때문에 뭐 난 무서워. 왜? 네? 난 무서워. 난 무서워. 난 무서워. 형님 꼭 살아 돌아오십시오. 파이팅. 근데 이런 거 형이 이렇게 막 이런 두려움 이겨나는 것도 형님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아니야. 아 그거랑 달라요 형님? 아니야. 그 두려움과 그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에요? 같이 가자 그러면. 아니 괜찮아요 저는. 갑니다! 갑니다! 너무 많아!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느낌이었구나 싶어서 대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거는 한 번이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려가는 아,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했는데 와 뭔가 피가 올리는 느낌. 와 장난 아니에요 거기는. 예. 네. 여기서 뛰어내려도 뭐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한 순간 생각도 하기 전에 밀면서 나가더라고요. 했다라는 거에 되게 좀 자부심을 느끼면서 반강제지만 그래도 멋진 추억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좀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 마이 갓! 다 보인다. Who is that? Hello? Maybe your father? 대박. 신기해. 와. 어디 있어? 대박이다. 이미 우리 여기선 안 보였나 봐. 멋있었죠. 대단하다. 이렇게 쫙 저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난 되게 멋있더라고요. 세 명이 약간 무슨 배트맨 세 명이 이렇게 약간 내려오는 약간 그런 느낌? 다른 부분이 또 있잖아요. 아니 뭐 다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해요.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지. 네. 근데 뭐 거기서 제가 사실 뭐 원하는 그림이나 뭐 하고 싶었던 건 딱히 없었고요. 그래서 뭐 서운함은 없었고요. 뭔가 여행 왔으니까 한번 제대로 풀자
아니 이런 느낌을 기획을 한 거지.